자, 경기 시작합니다. 저는 광산구청장비에 광산구청장비에 그렇죠. 축구 대회. 1부 리그죠. K7. K7 1부 리그. 맞습니다. 한돌대 어울림, 어울림 FC. 한돌대 어울림. 경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자면은 선수 일단 먼저 저희 소개를 먼저 할까요?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설 박진규. 이쪽은 누가 캐스터 박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해설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냥 축구만 보기에는 심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약속 아닙니까, 영상 올리기?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몇 주째 지금 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경기를 1인칭 축구 영상을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매 주말마다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잠깐만, 위험한데요? 잠깐만, 그 순간에, 오! 처리해서, 골키퍼 지금 처리 좀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자 우리 친정팀인 한돌팀의 파울이죠. 한돌FC의 그 경기를 보면서 해설을 좀 맡게 됐습니다. 약간의 편파 중계가 들어갈 수 있는 점. 맞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맞습니다. 편파 중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는 파란팀 한돌F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보시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초반에 벌써 어울림이 위협적인 장면을 좀 연출했죠. 어울림이 매우 위협적인 크로스 하나 올려주면서 좀 위험했는데 긴장감을 씌워주지만 하지만 맞습니다. 한도를 또 그렇죠. 유연하게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매우 장점인 팀이기 때문에 골키퍼의 기다란 팔로 펀칭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공하고 경기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실력적인 부분이나 뭐 축구는 공을 둥글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둘 다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파란색 한돌FC가 살짝 좀 정비지 않나. 한돌FC가 약간의 우세를 맞습니다. 그치. 하지만 어울림도 한 방 있는 사람들이 자 지금 잘 찔렀어요. 자, 반대 올라가죠. 반대 올라가야죠. 크로스 올라가죠. 하지만 살짝 빗맞았어요. 지금 경기장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비가 온 상황입니다. 경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충분히 미끄럽죠.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 패스를 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패스하고 뭔가 슈팅이나 패스 킥을 할 때 조금만 더 공을 잘 봐준다면은 훨씬 더 매끄러운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지금 전방적으로 한돌 스타일이 압박하는 스타일이에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스타일로 공을 받으러 내려가면 압박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벌써 압박됐죠? 자, 이거 잘라줘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한돌의 수비 컨셉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약간 맨투맨 맞습니다. 맨투맨을 기반으로 한 압박 축구 맨투맨을 기본으로 한 압박 축구가 맞습니다. 자, 어울림 반대 전환하는데 벌써 압박이 다 됐죠? 3명 한돌이 압박 통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한돌이 드로잉 맞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합니다. 사실 한돌의 양무새를 전체 팀이죠. 그렇죠. 일단 어울림. 자, 어울림 잘 패스 이제는 다 떴을 것 같고요. 우리 다시 1분을 돌립니다. 자, 반대로 길게 넘어갈겠죠. 플레이 스타일이 킥이거든요. 자, 압박해주니까 킥이 못 나오는 거 좋아요. 좋아요. 저 뺐습니다. 뺐습니다. 자, 지금 좋아요. 하지만 공이 한돌에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압박을 하면서도 공이 한돌에게 떨어져야 이제 네. 바로 공격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한돌에게 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압박을 합니다. 자, 저기 앞에 뛰어가네요. 자, 내주고 원래 공격 진행 내주고 자르고 한돌의 좋은 커트. 하지만 어울림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킥이에요. 그렇죠. 좋은 전환. 오, 이거 킥 좋았어요. 자, 반대 봐야죠. 일대 붙겠지죠. 일대 오, 좋아요. 자, 따라 붙어야죠. 못 올리게.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왼쪽 백에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 아주 눈에 띄는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좋은 수비력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의자 하나 있어. 의자 하나 좋아요. 참나. 자, 지금 우리 또 이제 팬들이 이제 계속 다 계십니다. 자, 코너킥 좀 위험하죠. 어울림 같은 입장에서는 신체가 커요. 한돌에 비해서 신장들이 다 크죠. 오, 자, 일단 처리했습니다. 자, 파울. 자, 이제 몸싸움, 자, 이제 코너킥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살짝 격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또 저렇게 잡아주는 게 또 조기 축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넘어지면 그냥 경기 진행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맨십이죠. 선수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맞죠, 맞습니다. 스포츠맨십. 조기 축구의 맛 아닙니까? 자, 지금 가운데 미드필더. 지금 몇 번이죠? 33번 창균 선수인가요? 창균 선수 지금 팀 선수들의 위치나 전반적인 마인드 상태를 한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의 압박도 한돌한테 매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돌이 이 압박을 풀어가면은 그렇죠. 충분히 미들한테까지만 공을 줄 수 있더라도 미들에서 돌아가지고 공격적기까지 한돌이 충분히 가능한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설이에요. 지금 한돌 자체가 빌드업이 약한 팀이 아닌데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면 되거든요. 자, 몸싸움입니다. 몸싸움. 자, 빠져나옵니다. 가운데.
자, 이거 저, 야, 역습이에요. 자, 오! 자. 상대 미드필더 입장에서도 발이 좀 길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 모르 서로 허벅지끼리 부딪히는 사이에서 네, 한돌 선수가 넘어지는데 맞습니다.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 일단 그래도 발을 잘 뺐기 때문에 네, 상대팀 입장에서는 저 공이 나가면 위험하다 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능적인 파울이라고 맞아요. 카드 안 받는 선에서 끊어주는 거는 아주 괜찮습니다. 상대전서 허벅지를 지금 보여줬고 이거 저기 뒤에다가 딱 때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뒷공간에 아 좋아요. 아 제가 공이 비가 왔기 때문에 약간 짧습니다. 한돌킥 아 올린 바로 한도, 공 빼서 인터셉트 해주면서 역습. 자 발이 안 맞았어요. 자 경기를 한번 봅시다. 자 반대 처단 공 나왔어요. 공 살려놓으면 안 돼요. 이거 여기 잘라줘야 돼요. 자 개인기 좋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저 선수 개인기 좋아요. 끝까지 가야죠. 자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이제 올라오겠죠. 이거 사람 봐야 돼요. 사람 나가면서 좋습니다. 자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자 지금 수비 숫자 두 명에 공격 숫자 네 명이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5대 3. 자 빠져 나왔어요. 공 빠져. 아 한도 선수 집중해야 돼요.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공이 한번 빠지면은 자 잘 끊었습니다. 한도의 파울. 자 지금 김지수 선수죠? 맞죠? 박지수인가요? 김지수죠? 오케이 21번 지수 선수가 상대의 파울을 로 끊었습니다. 어울림의 신장 자체가 맞습니다. 한돌의 전체적인 신장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잘 살린다면 어울림한테 매우 맞습니다. 유리하겠죠? 그리고 어울림 측에서도 키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울림의 킥력, 22번 선수의 킥력은 그렇죠. 적게나 정확합니다. 지금 자 보세요. 세븐에서 지금 자 지금 가만 왔습니다. 자 좀 자 역시 중원을 책임지는 저 도형 박도형 선수죠. 도형 선수의 오 공을 차는 대신에 사람을 차버렸네요. 자 저거는 경고 그렇죠. 주의를 한번 주겠죠.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한 플레이다. 자 주의는 한번 줬습니다. 심판에서. 경기가 지금 초반인데도 지금 매우 치열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공이 지금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서로 공을 인터셉트 하면서 역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지금 마음이 맞습니다. 떠 있어요. 천천히. 맞습니다. 지금 마음이 떠 있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지금. 자기 진영을 아 트리피 좋아요. 그렇죠. 자, 올라가야죠. 자, 백 올라가는 거 좋아요. 한돌의 빌드업은 주고 나갑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오! 어울리면 26번 선수 잘 끊었는데요. 그렇죠. 방금 패스 되게 좋았거든요. 한돌이 아빠 방금 발끝에 걸리지 않았다면 꽤나... 아 잠깐만 이거 반대죠. 자 일단은 저런 식으로 한번 끊어주는 것 같아요. 바로 진행해버리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끊어줍니다. 그래도 한돌 아빠 굉장히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아빠가 충분히 행해주면서 자 이거 살렸고요. 살렸어요. 끝까지 해야죠. 그렇죠. 어, 뺏었습니다. 축구는 휘슬을 불기 전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절대로 자 백킬 백킬 어인 선수의 백킬. 자 골키퍼와 수비수 선수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의사소통이 부재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래도 어울림이 잘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한... 잘 처리했고 지금 한돌이 계속 자 정비 안 된 상황에서 경기 속행했습니다. 자 반대. 크로스. 자 오 이거 자 걸려. 크로스 굴절. 굴절 됐습니다. 자 사이드. 아 다시 어울림. 이것도 침투하거든요. 침투하거든요. 뒤에 선수 봐야 되거든요. 뒤에 선수. 옵사이드 아닙니다. 오 골키퍼 좋아요. 와 여기까지 나와 노이어 거의 노이어를 빙의하게 하는 골키퍼의 엄청난 활동 반경이죠. 골키퍼가 저희까지 나 잘 처리해 줬어요. 이거 가진 골키퍼를 이제 우리들은 스위퍼 키퍼라고. 맞습니다. 정말 스위프라는 뜻이 이제 땅바닥을 쓸다라는 스위프의 뜻인데 오, 그 뒷공간을 다 닦아주는 골키퍼. 좋습니다. 이런 골키퍼는 현대 축구에서 매우 중요하죠. 빌드업 관련해서도 아, 좋습니다. 매우 유연한 맞습니다. 저렇게 활용하는 감독이 우리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 또 어디 팀 있죠? 펩 과르디올라. 맞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선수 리버풀의 클럽 선수. 아 클럽 감독. 클럽 감독 맞죠. 골키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쓰는 쪽이 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다. 대부분 그 두 팀의 공통점이 강 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빅식스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지금 선수가 10명이 아니라 11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명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제2의 최종 수비라고 하죠. 이제 자 이제 어울림이 좀 한 차례 슈팅을 가져갔는데 맞습니다. 살짝 빗맞았어요. 한돌의 빌드업을 맞아, 자, 패스 그런 장면 이런 그렇죠, 이거 길게 나가겠죠. 킥이 좋은 선수거든요. 정확합니다. 어 아주 정확해요. 앞으로 가야죠. 그리고 트리핑 좋습니다. 천천히 다시 아우 좋아요. 자 길게 가야죠. 길게 가야죠. 그렇죠. 다시 넣어. 자 헤딩 뒤로 넘겨주고 자 짚은 것 같은데 자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자 키퍼 킵. 자 키퍼 좋습니다. 노련하거든요. 이 키퍼가 네? 좋습니다. 키퍼에 대한 센스가 매우 넘쳐나요.
맞습니다. 자 지금 벌리죠. 황인범 선수 사이드로 벌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축구라는 게 경기 시작 5분 끝나기 5분 그런 시즌에 골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지수 선수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몸싸움 이겼어요. 자 반대 봅니다. 자 체격 자 맞고 나가서 골킥 선언됩니다. 자 이거 좀 그러니까 지금 축구라는 게 전반 같은 경우에는 방심하지 않는 팀 이상은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줄이 팽팽해요. 어느 한쪽이 골을 먹거나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간다면 또 그 팀이 계속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호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선취점을 득점하는 팀이 네. 경기를 매우 유리하게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기세라는 게 맞습니다. 기세예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몸싸움 좋아요. 몸싸움 아주 좋아요. 이겨줍니다. 제가 경기 전에도 말씀했듯이 한돌과 어울림의 싸움은 중원의 주도권. 아주 좋아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지금 중원에서 매우 치열해가지고 서로 역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침착하게 볼 돌려주고 고개를 한 번 더 들어주고 템포 한 번 줄여주고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야 맞습니다. 경기가 더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중앙에서 길게 붙이는데 한돌 선수도 기본적으로 이런 주도권 볼 싸움에 대한 집중력이 꽤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넘겼어요. 자 이거 볼 살아 있어요. 볼 살아 있어요.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자 때리나요? 때리나요? 아, 자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골키퍼 정면. 정면. 이런 부분. 좋은 거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야 예 네, 말씀하시죠. 슈팅을 해야 골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마무리를 해줘야 이제 역습을 안 당하고 역습을 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선수들의 체력이 체력적인 측면이 충분히 네 좋아지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한돌 쪽에서 중원 싸움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방금 지금 저기 33번 창균 선수도 그러고 황인주 선수 저기 이제 8번 저 공 잡은 선수도 계속 미드필드에서 볼 관리가 되거든요. 볼 관리 해고 그러기... 한 명씩은 제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 이거 그렇게 바로 시경합니다. 약속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즉흥으로 하는 플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렇죠. 공을 잡고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면 맞습니다. 아까 잡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저희 경기도 비록 한돌에게 졌지만 우리 박진호 캐스터와 저의 합작품 눈이 딱 맞아서 그렇죠. 한 골 이러시 이렇게 또 이제 쿵짝이 맞지 않았습니까? 또 시너지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눈이 맞아야 어울림. 자 이거 뒤로 내줘도 되고 처리해도 되죠? 자 그렇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지금 어울림 선수도 네. 길게 공을 붙이고 나서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압박이 좋아서 어휴 압박이 좋아요. 그린 파울. 플레이합니다. 자 맞췄어요. 올림 맞고 나가는 공 한돌 돌. 그렇죠. 역시나 중원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일단 지금 선 뭐 이제 팽팽하니까 선 팀 소개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게 노란색 검은색 어울림 FC 같은 경우에는 갓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도 날이 서 있고. 서로 조직력이 괜찮은 편이고 한돌 팀 같은 경우에는 타대회 우승을 하면서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양쪽 다. 자 이거 반대 저 위험합니다. 자 끊어줘야죠. 그렇죠. 수비가 탄탄해요. 한돌 미들 수비진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공 건드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경기 플레이. 급해요. 선수 급합니다. 지금 조금만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양측 다 급해요. 중원에서 템포 한 번을 죽여주는 그런 스킬들 맞습니다. 오창현 선수 방금 탈압박이 좋았는데 아 올림 공격 자 여유 있습니다. 자 이제 좀만 더 침착하게 타이밍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헤딩 싸움 안 밀리거든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는 공 중앙 수비에서 저 선수가 킥이 좋아요. 맞죠? 맞죠. 자 압박 좋아요. 뒤에서 따라와주는 플레이 앞 출발. 자 한 명은 뒤로 백업해야죠. 그렇죠. 자 반대 크로스. 아 벽이 탄탄합니다. 지금 벽이 매우 단단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 이제 공 처리됩니다. 올림에 네. 이제
한돌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제 골이 이제 쉽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워낙 팽팽하고. 그리고 한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게임을 뛰었고, 어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새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드로잉 기입니다. 야, 트빙 좋아요. 반대 있어요. 반대 있잖아요. 나가줘야죠. 좋습니다.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아, 왼발 조금 잘 맞았어요. 빗 맞았습니다. 우리 주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오른발에 걸렸다면. 아, 앞 공간 또 뛰죠? 예, 어울림 주특기 나왔어요. 앞 공간 뒤로 돌아뛰기. 이게 플레이가 자주 먹히거든요. 컷백 올려주고 그리고 마무리. 자, 커트 해야죠. 오, 살립니다. 투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투지. 자, 이거 올릴까 때릴까? 자, 미들 내주고 돌려놓고. 자, 한돌 이때 차분히 천천히 패스 돌리면서 가야 돼요. 자, 이거는 지우 선수가 밖으로 나와줄 줄 알고 황인주 선수는 사이드로 공간으로 압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빼준 건데, 자, 일단 손발이 맞지 않았고. 자, 일단 잘 처리했다고 봐야죠. 그래도 한 차례 공격을 받아냈죠. 받아내고 넘겼죠. 그렇죠. 어, 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계속 플레이하세요. 이거 뒤에서 자 비었어요. 아, 눈은 맞았는데 자 반대 길게 가면 되죠. 괜찮아요. 일단 저 지수 선수한테 공이 가면은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오 선수는 밸런스가 아주 좋거든요. 넘겨주면은 충분히 마무리까지 하는 선수예요. 맞아요. 정말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한돌 쪽에서 좀만 정신 차리고 공격적으로 전향된다면은 찬스가 나올 수 있어요. 달리기 빨라요. 와, 박도현 선수 빨라요. 맞죠? 정말 빠릅니다. 수비가 예, 수비가 먼저 뛰어도 거의 조기 축구 김민재라고 봐야죠. 몸싸움으로 막아내면서 그렇죠. 달리기 빠르고 패스되고 킥되는 조기 축구형 이제 K7 김민재라고 봐야 됩니다. 헤딩으로 골까지 몇 번씩 연결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코너킥 올라가서 실제로도 저희랑 경기할 때도 꽤 네. 많은 골을 달성했던 선수죠. 많은 슈팅 달성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헤딩 잘라주고요. 자, 이런 커트 해주죠. 그렇죠. 자, 이제 처리합니다. 자, 일단 중앙싸움 다시 또 어울림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 기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잘라주고요. 자, 좋습니다. 사인이 맞아. 한 명은 출발을 하려고 했고 한 명은 이제 공을 나와서 받으려고 이제 줬기 때문에 천천히 좀 더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공 빠져 나옵니다. 야, 저 선수 볼 관리가 아주 좋네요. 사람을 딱 막아주면서 자, 볼 한 명 잡고 볼 한 명 잡고 이제 또 내려와야죠. 수비 정렬 해주면서 그렇죠. 지금 제 해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공격 루트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발 조심하시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플레이를 계속 할 거예요.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플레이를 계속 할 거예요.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에 찔러주는 위협적인 패스를 계속 구사할 것 같고 그쵸? 한돌 같은 경우에는 미들 주도권을 기반으로 한 양쪽 윙 출발 뒷공간에 찔러주는 특히 저 노란 축구와 저기 왼쪽 윙이 있는 지수 선수가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그쪽으로 볼이 연결되기만 한다면 좀 찬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격 루트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원에서 그렇죠. 중원에서 어울림이 매우 과격하게 다가가면서 그렇죠. 중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선수 그렇죠. 쳤나요? 맞죠. 지금도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도 공을 등지는 상황에서 이제 한돌 선수는 앞으로 나가다가 잘 끊었죠? 네, 잘 끊었죠. 저 공이 살아 나갔다면 또 이제 아까랑 같은 상황이에요. 오창현 선수도 아까 넘어지 파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상대편에서 그런 선수로 저 공이 만약에 살아 나갔다면 상당히 위험했을 건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네, 잘 끊었다고 봐야죠. 지금 네. 한돌과 어울림의 네. 중원을 네. 지금 어울림이 전체적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돌 선수가 공을 잡으면 어울림 선수가 두세 명씩 붙어주면서 맞습니다. 몸싸움을 해주면서 공을 쟁취해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돌의 공격이 안 풀립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울림 선수들이 역시나 투지가 있어요. 그 좀 몸싸움을 몸 사리지 않는다는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이거 잠깐만 흘렸습니다. 마무리 아웃사이드. 아, 예, 역시 그나마 좀 비가 오고 땅이 젖어 있다 보니까 살짝 힘들어 보이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좀 조금 더 미드필더를 이용해서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돌려놓고 압박 계속 잘립니다. 한돌 맞아요. 아래쪽에서 빌드업이 지금 살짝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긴장했다는 소리 같아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돌 좀 더 여유 있게. 자, 이거 좀 위험하네요. 자, 잘 잘랐어요. 자,
저 선수한테 공 가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이고. 아. 긴장했어요. 수비 라인에서 공격 진영까지 공이 이어지질 않고. 한돌에 한돌은 주특기죠. 바로. 그게 주특기. 뒤에 돌아뛰네요. 그 연결이 더 어? 한돌 공 왔습니다. 자, 겉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거 그냥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 거. 지금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한돌. 자, 예, 공 빨리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공이. 튀었어요. 자, 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황인주 선수. 자, 두 명 압박이 압박 두 명씩 하는 게 정말 어울림이 강합니다. 원래는 체력이 엄청난 팀인 것 같습니다. 딱 보면. 네, 선수들이 많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네요. 보강된 것 같죠? 뒷공간 뛰죠 또? 이거를 계속 써야 되는데 어울림. 다른 공격 노트를 한번 봐봅니다.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뒤에서 압박 계속 해주고 있고요. 자, 뒷공간 또 뒷공간이죠. 그렇죠. 계속 이걸 쓸 거예요. 어울림 선수들은 상대 뒷공간 침투하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 구사할 거예요. 이 플레이가 통해서 컷백이 제대로 한두 번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골로 이을 수 있죠. 맞습니다. 어울림 쪽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 루트가 본인들이 선호하는 공격 루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세컨볼이 어울림으로 떨어져요. 네, 한돌 입장에서도 정신 차려야죠. 자, 자 이런 근데 참 계속 어울림 입장에서도 컨트롤 크로스가 좋진 않아요. 크로스만 정교하게 가면은 좀 위협적일 수 있는데 크로스가 좋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로스가 짧 항상 짧죠 지금. 그렇죠. 앞에 잘리고 있어요. 그만큼 한돌 수비가 지금 괜찮 좋다는 거죠. 자 내주고. 공프로 나오고.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수 걸렸어요. 지수 선수 걸렸어요. 자 지수 골키퍼 나옵니다.
물로 한잔 하고. 자 여러분들 저희도 좀 쉬었다가 후반전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왜 이런 건가?